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일장 주력할 만한 종목들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이 유진 로봇, 에브리봇, 로보스타, 로보로보입니다. 네, 뭐 로봇주 사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또 상승 탄력을 많이 받고는 있긴 하지만 참 선정이 어렵습니다. 실적에 대한 확인도 참 작업이 하기가 어렵고요.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부담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종목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지금 주력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이후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차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유진 로봇은 이제 원래 본업 자체가 진화월드라고 하는 왕구회사와 합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뭐 물류라든지 뭐 청소, 교육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이 아닌 서비스용 로봇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017년에는 독일의 가전 브랜드 밀레에 또 이제 520억 정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향후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율 주행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밀레라는 것을 아까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인수한 이후에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작년에 매출이 한 15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보다 더 늘어난 매출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3D 라이다 관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로봇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동력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인데요.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주로 저희가 지금 로봇 이야기를 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LG 계열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스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로보스타는 LG 전자 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제조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물류 장비 같은 것들이 됩니다.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의 수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2020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적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매출액도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설비 투자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공정에서 이제 제조업 공정 이제 기기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더 확대될수록 상용화될수록 앞으로 성장성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